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과민성 방광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런 증상들을 의미해요. 소변을 자주 가기 시작할 때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해봐라. 혹은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다.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과민성 방광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소변도 정말 참아도 보고 또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심리적인 요인 부분에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버스 같은 거 타실 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 계세요. 또 버스만 타려고 하면 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버스를 못 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 우리가 심리적인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소변에 마음이 집중이 돼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특히 자기 전에 화장실을 네다섯 번씩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만 들어도 잠에서 깨버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려다 보니 이게 세 번, 네 번, 혹은 다섯 번씩 이렇게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횟수를 줄이게 되면 이 자다가 깨게 되거든요. 그러면 깨다 보면 아, 내가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갔으면 이게 한 시간은 더 잤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은 방광염이 온 이후에 민감한 증상들만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방광 근육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상 요도의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교차감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방광염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방광염 이후에 이렇게 남는 과민성 방광 증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여성들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들의 힘이 굉장히 떨어지기가 쉽고 또 이런 근육들은 나이에 따라서도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이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 자체도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꼭 짜내는 이 수축하는 힘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잔뇨가 남기도 쉽고 또 소변이 금방 양이 조금만 차도 참기가 어려운 증상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과민성 방광 증상은 방광염 이후에 방광의 민감도라든지 혹은 방광 자체 근육의 기능, 주변 근육의 약화 정도, 또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낮에 소변 참는 연습이라든지 심리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광 자체의 기혈순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방광 주변의 근육대의 힘을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교차감염, 감염으로서의 요인을 차단시키는 것,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은 한방 치료의 예우가 굉장히 좋은 질환군 중에 하나죠. 이 기혈순환이나 면역력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한방 치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때에는 한방 치료에서 한약이라든지 침 치료를 병행하면서 특히나 이런 골반적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교차감염을 막기 위한 세정법,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면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 근육 강화 운동이나 세척 방법, 이런 것들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호흡을 병행하면서 해주시게 되면 방광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또이 소변 보는 자세에서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질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약간 방광 자극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조금 앞쪽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성들은 분비물이 이 요도를 자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냉분비물 같은 게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쪽을, 질 안쪽을 조금 세척해 주는 방법들도 방광 자극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강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서 저는 심리적인 요인은 고려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환자분들께 이런 심리적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라고 해보면 환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많이 소변에 집중하게 된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강박적인 느낌, 소변을 꼭 참아야 되는데 소변을 못 참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충분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방광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방광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이 감염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소변 마려울 것 같은데 소변 마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화장실을 못 참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참아지는 정도, 참아지네 하는 정도까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야간요 같은 경우에도 자다가 소변이 마렵다 하는 느낌만으로 이 잠에서 깰 정도로 이 방광이 민감해지는 것, 이 정도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대신 이 치료 방법들이나 예후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있으실 때에는 반드시 치료를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